일단 동성결혼 합법화는 일단 기본적으로 건전한 성윤리를 붕괴시킬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성윤리는 가정의 어떤 기초가 되기 때문에 성은 가정을 만들어내잖아요. 그래서 성윤리가 붕괴가 되면 가정이 붕괴가 되고 또 가정은 사회의 기초 단위가 되기 때문에 가정이 붕괴가 되면 결국 사회가 또 크게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성결혼이 합법화된 이 캐나다의 사례를 보면 우리가 쉽게 이해를 좀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또 많은 분들이 이미 들으신 바가 있겠지만 그 어린 아이 때부터, 그러니까 1학년 아이, 6살 아이 때부터 이 동성 결혼도 정상적인 결혼의 개념이라는 것을 배워야 되고요. 이성뿐만 아니라 동성 또는 트랜스젠더도 다 정상적인 범주에 속한 성의 개념으로 아이들이 강제적으로 교육을 받아야만 됩니다. 그리고 중학교 1학년이 되면 이성 간의 성관계에 대해서 배울 뿐만 아니라 남성 간의 또는 여성 간의 성관계도 다 정상적인 성관계의 하나로서 배우게 되겠죠. 이런 교육 환경에서 아이들에게 건전한 성윤리가 자리 잡을 수가 없겠죠. 뿐만 아니라 그 여러 그 Journal of Sex Research라는 그 세계적인 권위를 가진 학자들이 참여하고 있는 그런 연구지를 보면요, 2,583명의 성인 동성애자들을 조사한 결과 평생 동안 가지는 성적 파트너의 범위가 101명에서 500명 있고요, 10.2%에서 15.7%는 501명에서 1,000명 이상의 파트너와 관계를 맺고요. 나머지 10.2%에서 15.7%는 1,000명 이상의 파트너들과 성행위를 갖는다는 조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동성애자, 우리 한국의 동성애자 한 분은 이 서울대 특강에서 본인의 입으로 중고등학생 때만 300명 이상의 남자 선배와 성관계를 가진 적이 있다라고 공공연하게 언론 가운데 밝힌 바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혼전 순결의 개념이나 평생 결혼의 개념이 설 자리가 없겠죠. 그래서 결국 이 동성 결혼의 합법화는 기본적으로 성윤리를 붕괴시키게 되고 그 결과 가정에 또 사회에 큰 해악을 끼칠 것이 분명하다. 또한 가지 동성 결혼의 합법화가 우리에게 가져다 줄큰 문제 중에 하나는 결혼의 개념이 재정의됨으로 말미암아 이제 다양한 형태의 결혼이 제도화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예를 들면 2001년에 세계에서 가장 먼저 동성 결혼을 합법화한 네덜란드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 근친 결혼이나 일부 다처제를 용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이죠. 미국 대법원에서 동성 결혼 합법화가 통과되자마자 네이슨 콜리어라는 몬태나주에서 사는 한 남성이 일부 다처제를 용인해 달라는 신청서를 몬태나주 법원에 제출을 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동성 결혼은 되는데 일부 다처제는 왜안 됩니까? 왜 일부 다처는 차별합니까? 라는 논리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계속해서 다양한 형태의 결혼 제도가 제도화되어서 결국 건전한 가정 윤리가 붕괴될 것이고 결국 이것은 사회에 큰 해악을 끼칠 것이 분명하다. 그래서 우리가 동성 결혼은 반드시 막아야 된다라고. 오직 복음, 오직 믿음, CTS.